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전도서 말씀과 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전도서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안에 있는 박스 먼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책은 히브리인의 허무사상을 소개하는 독특한 책이나 허무사상을 고치함이 본서의 중요 목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심각한 허무사상을 통해 전도자는 또 하나의 다른 진리를 말하고자 한다. 즉 허무주의로 시작하여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바 곧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전도서에 대해서는 나눈 적이 있어서 아마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오늘 이 내용을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과 노력은 상대적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첫 발언을 적어라. 그 내용이 1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내용 적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도서의 내용을 좀 관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허물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 내용 리을 보시면 수고가 무익하고 만족이 없으며 지루한 반복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3번으로 넘어가면서요.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이 지혜를 추구함도 헛되다 라는 내용인데요. 3번입니다. 이 부분에선 헛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또한 17절에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헛되다라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언서의 말과 반대되는 구절을 골라 써보아라 입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장 18절 보시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정답 적어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쾌락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번 문제인데요. 쾌락을 알기 위하여 해본 일의 절수를 찾았으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내용인데 제가 한번 기억부터 디귿 정도까지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술 마시기는 어디에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는 내용이 나오죠. 옆에 3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사업 경영의 내용을 볼까요? 4절 보시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4절을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집을 짓고 과수원을 경영하는 것이 5번을 보면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4절에도 나옵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기 때문에요. 디귿에는
5번이라도 적으셔도 되고요. 그 옆에 4번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리을부터 비읍까지의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부의 헛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입니다. 1번부터 3번이 있는데요.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뛰어나나 당하는 일은 다 같다. 맞을까요? 13절과 14절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오 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봅시다. 우매자가 당하는 일은 지혜자가 당치 않는다. 맞을까요? 15절에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한다. 바로 지혜자겠죠? 정답은 X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매자의 죽음이나 지혜자의 죽음은 다 같다. 맞을까요? 16절에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은 5로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 인간의 노력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위에 기역을 채워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내용 보게 되고요.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무엇하며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 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 내용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으로 넘어가 보면 3장 14절 내용과 함께 정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적어볼까요?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렇게 기역부터 인간의 노력이 헛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여섯 번째, 누르는 자와 악한 자의 헛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8번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재판이나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악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3장 16절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정답은 틀림으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이 누르는 자와 악한 자의 헛됨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4장 2에서 3절에서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는 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라는 이유를 해당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지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4장 2절과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으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나오죠? 바로 뒤끝에 해 아래 행하는 악을 보지 않으므로라는 이 내용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분이죠. 혼자 사는 사람의 헛됨. 계속해서 헛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에 4장 7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바른 뜻을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 표하여라인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내용이 보기에서 무엇입니까? 3번에 협력의 아름다움과 단합의 강한 힘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분, 부자와 어리석은 자의
헛됨도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어떤 왕보다는 어떠한 소년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4장 13절 말씀 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빈칸에 이렇게 채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적어볼까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는 지혜로운 소년이 낫다로 채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잘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9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 곳을 채우라.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 함께 볼 텐데요. 5장 3절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냥 위에 무엇이라고 채울 수 있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바로 말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본문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정답은 서원이 될 것이고요. 디귿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헛된 것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경외하라. 이 내용의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잘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부분, 이제는 부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본문, 길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의 번호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잘 풀어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내용과 같은 구절을 찾아 써보아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욥기 1장 2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부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5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대해서 벌거벗고 나온 대로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정지해 놓으시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많은 자녀와 장수의 복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입니까? 재물과 부요입니까? 6장 3절 보시면,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게 무슨 내용과 연결되죠? 위에 보시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는 것보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영혼의 만족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죠.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부분, 이제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번, 아래 사항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써라 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 2절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정답은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봅시다.
죽음 앞에서는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그 내용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 3절에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적어볼까요?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세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지식이 더욱 아름답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식이 지혜와 연결이 되겠죠? 적어보면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모순과 극단을 피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또한 17절에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처럼 모순과 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적어볼까요? 스스로 패망할 것이며 기한전에 죽는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영역, 정의와 속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를 채우라. 먼저 기억은 8장 1절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함께 보시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적어볼까요? 광채.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한번 적어볼까요? 사나운 것.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니은은 8장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볼까요? 징벌이.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담대하도다. 이 내용 기억과 니은 잘 채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번입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격언을 찾아 써라 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9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을 적어보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인간이 할 일은 총 6가지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쁨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9장 7절에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내 음식물을 먹고까지 적어볼 수가 있겠죠?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 포도주를 마셔라. 내 포도주를 마시라. 또한, 의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 8절에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적어볼까요? 항상 희게 하며. 네 번째, 머리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반절 볼까요?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적어볼까요? 머리에는 향 기름을 않게 하라. 적어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사랑하는 누구일까요? 그 내용이 9절 하반절 보시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적어보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마지막으로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보면 볼까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은
힘을 다하여 하라.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1번부터 6번까지 잘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이제는 지혜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입니다. 그 내용은 10장 1절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 것은 가치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빈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취가 나게 한다는 말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니은 봅시다. 그 내용 10장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무엇이죠? 바로 공손이라고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귿 볼까요? 그 내용 20절 말씀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저주고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침실. 이 내용들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1번입니다. 줄로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여라 입니다.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가 있는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정을 파는 자인데요. 8절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한번 어디랑 연결되죠? 자기 함정에 빠진다. 다음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립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하게 된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돌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번 넘어갑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엑시트 표시하는 것인데요. 1번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1장 1에서 2절은 자선을 권장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1절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인데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주어라 라는 내용이죠. 바로 정답이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되고요. 니은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으로는 다알 수가 없다. 맞을까요? 11.5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정답은 5일까요? X일까요? 5로 적으시면 되고요. 디귿, 리을은 같은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 먼저 디귿은 청년 시절엔 마음껏 방탕하여라. 맞을까요? 11장 9절 보시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탕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정답 X 표시. 리을 봅시다. 하나님이 청년 시절의 일을 심판치 않으신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청년 시절의 때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정답은 X로 표시가 되면은 될것 같습니다. 14번째, 청년기의 신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청년의 때에 마땅히 기억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12장 1절 말씀 보시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정답은 기억해야 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전도서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12장 1절에 곤고한 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만 지적해 보아라 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늙어 기력이 쇠할 때, 즐거움이 없을 때, 언제가 곤고한 때입니까? 그 내용 12장 1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는 표현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늙어서 기력이 쇠한 그 영혼의 모습이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빈 곳을 채워라. 기억 먼저 볼까요? 무엇을 찌르는 채찍 같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 적어보면 지혜자의 말씀이겠죠. 니은의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다. 한번 적어볼까요?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적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디귿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적어볼까요? 선악간에 심판 하시리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은 무엇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의무이다. 라는 것이죠. 정답 적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27번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일의 결론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기억부터 리얼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은 신앙은 필요 없고 피곤만 하다. 맞을까요? 니은. 끝이 없으니 노력할 필요가 없다. 디귿. 타산 없는 신앙이 사람의 본분이다. 리을. 만사는 잘 되고 영광스럽다. 12장 13절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귿의 타산. 나의 이득과 내가 잘됨. 그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바로 아가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안에 있는 박스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가가 다섯 두루마리 중 제1두루마리로 나온다.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이 아가는 유월절에 읽혀졌다. 아가는 사랑이 주제가 되어 있는 시가이다. 그러나 남녀의 사랑을 단순히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 종교 생활의 한 사건으로 지켜온 예배 의식에 불리운 노래로서 이스라엘 전 생활과 신앙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 유월절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사람 간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나의 사랑 연결해 보는 것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첫 번째 부분, 신부와 신랑의 만남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술람미와 궁중 여인들 사이에 된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장 7절로 보아 여인이 사랑하던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1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 치는 곳과 정을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너를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게 되랴. 무엇이 나오죠? 양 치는 곳, 양떼가 나오죠? 정답은 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옛 애인을 생각하는 여인에게 예루살렘 궁중의 다른 여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빈칸 채울 텐데요.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정답 적어볼까요?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라고 적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보시면 2장에 이제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3장 2절, 아, 2장, 2장 2절의 내용을 보시면 왕의 표현은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을 표현한 거니까? 먼저 2번 볼까요? 따기 힘든 사랑임을 암시한다. 내가 얻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랑을 표현한다. 정답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 보면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백합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죠. 정답은 순결함까지도 동그라미 쳐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이제 여인이 이야기하는데요. 여인이 말하는 이 사과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앞뒤 문맥상에 사실상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왕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옛 애인을 적으신 분도 괜찮고요. 둘다 표시해 보시는 괜찮으니까요. 한번 이 내용을 앞뒤 내용을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막 술람미의 회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장은 옛사랑을 회상하는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목동의 연가를 순서대로 번호를 써라입니다. 이 내용 본문이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한 본문이 목동의 연가로 나와 있는데요. 정답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적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장입니다. 술람미의 첫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꿈에서 여인은 애인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3장 4절 보시면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꿈속에서 애인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막 결혼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임금의 행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7번에 연이란 왕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 솔로몬이 탄 수레는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몇 명의 용사가 옹이하는 호위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7장 3장 7절 보시며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선은 60명이라고 한번 적어볼 수가 있겠죠. 또한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나무로 만들었죠? 제목은 레바논 나무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부의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고요. 8번입니다. 왕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줄로 연결하여라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말씀에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 연결해 보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다음 1절 또 보시면 너의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누운 염소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털은 바로 염소 무리, 무리의 염소로 이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4장 2절에 이는 털 깎인 암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이는 털 깎인 암양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3절에 너의 입술은 홍색 실과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입술은 홍색 실과 연결하면 될것 같고요. 뺨은 석류 한쪽과 같다. 연결해 봅시다. 목은 망대와 같다. 마지막으로 유방은 쌍태 어린 사슴과 같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쌍태 노루의 새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보시고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술람미와 궁중 여인들이 술람미와 그의 여인들과의 사랑의 밀회를 노래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을 한번 아래 본문을 통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 누이네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답은, 내 사랑은, 여기에서 내보다는 내가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4장 12절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4장 12절에 나오고 있죠.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답은 니은과 디귿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는 감추인 보물처럼 그런 존재이다. 또한 디귿에 열쇠를 가진 자만이 들어가 마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만 체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5장 6절에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아래에서 어느 것입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5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그 이유는요.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렸다. 이 내용이 무엇이 연결이 되십니까? 바로 이번에 꿈속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막입니다. 예, 내인을 못 잊음. 함께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궁중 여인들이 술람미에게 던진 질문과 술람미의 사랑의 극치는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 내용 여인들의 질문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5장 9절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적어볼 수가 있고요. 술람미의 표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왕의 등장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13번 문제입니다. 6장 5에서 7절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4장에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6장의 내용 보시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 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양 암떼와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묘한 쪽과 같도다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장 1절부터 3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 때 같구나. 위의 내용과 상당히 겹치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한 쪽 같구나.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4번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여라 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는 내용이신데요.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있는데 제가 본문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본문 찾아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스스로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의 몸중 아래 것에 대한 왕의 표현을 써보자라고 하는데요. 왕의 칭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허리입니다.
허리는 어떠합니까? 실장 2절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적어볼까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눈과 코는 함께 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람밈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람밈 문 곁에 연못.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요. 코는 어떠합니까?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로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키는 어떻습니까? 너의 키는 종려나무와 같다. 종려나무.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술람미가 궁중의 생활보다 자연 속의 삶과 사랑을 원하는 것을 표현한 구절을 순서대로 연결하여라인데요. 이 내용이 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러한 내용이 바로 위에 연결되는데요. 답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가 남았네요. 17번 문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골라서 빈칸에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의 사랑은 무엇과 같고요. 강하고 무엇같이 일어나니 무엇은 많은 무엇이 꺼지지 못하게 하겠고 무엇이라도 엄몰하지 못하며 무엇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다. 그 내용 8장 6절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임같이 강하고 질주의 소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며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이 내용인데요. 한번 위에 있는 보기로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먼저 술람미의 사랑은 먼저 죽음 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며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술람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였습니까? 마지막 8장 14절 말씀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도다. 적어보면 노루 어린 사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서와 아가서 말씀을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 이사야 말씀 1번부터 42번까지의 문제만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42번 문제까지만 풀어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사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